안녕하세요. 첫 정규 앨범 보온 엑소엑소로 찾아뵙게 된 싱어송라이터 웬이라고 합니다.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. 제 이야기가 한 앨범에 모여서 세상에 들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뿌듯하고 설레고 좀 좋아요. 그래서 11곡인데 앨범 이제 나오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 올리고 싶어요. 뭐 물론 11곡 다 최애 곡이겠지만 이제 기존에 냈던 곡도 이제 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냈던 곡들 중에서는 비밀이라는 곡이 제일 마음에 들고 비밀이라는 곡은 작년 12월에 냈던 곡인데 그 곡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부르고 많이 듣고 하는 곡이에요. 왜냐면은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그 안에 좀 그때 곡을 썼었던 감정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되게 신기해서 좀 자주 듣거든요. 그래서 신곡 중에 제가 뽑은 최애곡 타이틀을 뽑은 이유는 그냥 가사가 전체적으로 좀 희망적이고 되게 행복한 사랑을 얘기하는 곡인데 좀 들을 때 좀 많이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.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좀 아끼게 되는 곡이고 제가 생각하는 좀 사랑에 대한 그런 결정체 같은 이야기여서 좀 많이 네, 좋아합니다. 요즘 제가 힙합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인데 좀 멋있는 힙합 하는 그런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게 요즘 좀 소망이거든요. 뭔가 좀 저도 리드미컬하고 통통 튀는 그런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. 요즘 푹 빠진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캐시, 가수 이름이고요. 두 번째는 한자와 나오키, 이건 드라마고 세 번째는 소토닉, 이거는 소주랑 토닉워터랑 섞어서 먹는 건데 요즘 너무 맛있어서 자주 먹습니다. 웬을 한 색깔로 표현하자면 노란색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노란색이 뭔가 좀 풋풋하면서 좀 외롭고 밝으면서 뭔가 황량한 그런 느낌?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제 노래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진심 어린 감정들이 들어있는 이번 정규 앨범 마음껏 즐겨주세요. 그리고 12월 20일 일요일 상상마당에서 있는 제 첫 정규 앨범 기념 단독 콘서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제 소중한 곡들 가지고 그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